자, 오늘 말이죠.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 아, 저도 막 이게 방법을 못 찾아서 버릴 뻔했는데, 이런 고무 같은 재질, 플라스틱인데, 이거 뭐 부드럽게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진 이 재질이 오랫동안 뭐 습도나 이렇게 햇빛이 안 통하고 그러면 좀 끈적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버릴까 막 비비고 그랬는데 막 이상했죠. 막 거의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무수 알콜. 네. 초점이 안 잡히네요. 초점이 안 잡혀서 잡아주는 무수 알콜. 예, 네. 아무튼 이거. 자, 이걸 제가 이용해서 아까도 다른 카메라도 좀 닦아놨는데, 이런 건 약간 이런 물티슈 재질 있죠? 예, 물티슈, 마른 물티슈 재질로 알코올을 딱 부은 다음에, 예, 이 부분을, 자, 그 부분을 자, 닦아냅니다. 닦아내요. 자, 이렇게 막 끈적이고 더러웠던 부분들 깨끗이 닦여지고 있습니다. 하, 놀랍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무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 오랫동안 있으면 약간 산화된다 그러나? 약간 끈적여서, 이런 못 쓰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집에 헬멧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것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중에도 이걸 카메라 저번에 잡았다가 끈적이고 막 손에 검은 때 생겨가지고 이걸 버려 마려 막 한참 했는데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 끈적이지 않아요. 일단 끈적이 아니고 때가 막 나오는 거예요. 끈적이지 않아요. 물론 약간 그 보호해주는 고무들은 뭐 이제 없어졌지만 끈적이던 물질들이 이물감 있던 물질들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이제 촬영할 수 있죠. 이건 너무 꿀었네요. 여기도 있네요. 아, 역시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다시 또 액체를 좀 발라봐야죠. 예, 아낌없이 쭉쭉 합니다. 자, 이거 봐요. 깨끗해지고 있어. 야, 이 방법을 알았다면 미리 이걸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다가 카메라를 팔았을 텐데, 지금은 팔기엔 너무 카메라가 꿇었네요. 어우, 깨끗해진다. 아, 진짜 역시 사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고무 질감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 날아갔네요. 산화된 것 같아. 약간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이 됐는데 한번 닦아볼까요? 전반적으로 생각난 김에 닦아봅니다. 정말 다 닦아볼게요. 알코올 향이 막 납니다. 이거 담배 피면서 하다가는 되져요. 불납니다. 절대 조심하세요. 이 무수 알코올은 휘발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야, 깨끗해진다. 먼지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머, 깨끗해진 거 봐. 이거 뭐야? 진즉 깨끗이 해서 팔을걸. 이제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둘씩 팔까 생각 중입니다. 깨끗이 닦아서. 너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아까 끈적였던 부분이에요. 정말 깨끗해졌고요. 뒤늦게 발견한 부분도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끈적임이 전혀 남지 않아요. 와, 씨.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상, 7차사 꿀팁을 나누는 즐거움. 여기까지입니다.